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RC 뉴스입니다. 공사는 환경 부문 실행력을 강화해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사가 추진 중인 환경 부문은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세 가지로 이중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실천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열고 공사는 공사 소유 농업기반 시설과 건물 등에서 매년 2%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한편, 내연기관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실천을 위해서는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센터를 비롯한 4개 기관과 함께 각 기관별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매년 1회 이상 정례적인 토론회 장을 마련해 기후변화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본사 무궁화 1실에서 제53회 중앙운영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제10기 신임 중앙운영대의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올해 구성되는 대의원은 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해 지역 현황과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농업인 단체장을 중심으로 위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공사 주요 업무를 비롯한 통합 물관리 추진 관련 공사의 역할과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사 경영진과 공사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농어촌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2022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북 남원시 인월면 농촌마을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 30개 봉사 동아리 소속 20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해 의료 활동을 비롯한 마을 벽화 그리기, 임의용 활동, 안경 맞추기, 농촌 일손 돕기 등 전공과 특기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으로 농촌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재능 나눔 대학생 캠프가 기초생활 서비스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령화와 공동화로 침체된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농촌 주민들과 참여 대학생들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매년 계절마다 반복되어 온 고수온과 한파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육상 양식장과 종자 생산 허가를 돕기 위해 15개 지구에서 지하해수 개발 적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하해수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양식장 용수로 사용할 경우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함께 적조나 해양 오염으로부터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공사는 지하해수를 육상 양식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지하해수 탐사와 시추를 통해 개발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용 방안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148개 지구 716공에 대한 시추 조사를 실시해 398공의 이용 방안을 제시했으며 올해도 추가로 15개 지구에서 46공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16회 농촌 경관사진 공모전의 응모작을 오는 8월 19일까지 접수합니다. 일반 카메라와 휴대폰 부분별로 1인당 3점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공모전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나주시와 나주시 농어업회의소와 함께 농산물 사주기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공사 직원들은 나주에서 생산된 플럼코트와 블루베리 300여만 원 어치를 구매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빛가람 혁신도시 소재 14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기록관리협의체가 출범됐습니다. 협의체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투명한 기록물 프로세스와 안전한 기록물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 간 상호 발전을 위한 포럼을 실시해 지역 기록관리 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안전관리 분야 최고 등급인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사는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ESG 경영을 도입하여 안전을 중시하는 경영 방침을 수립해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